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마일이 뭔 225까지 있어?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마일 컨텐츠는 렉서스 RCF, 그러니까 엠페라 벡터를 리뷰해볼 거예요. 인터넷 레전드의 모터스포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인승의 엠페라 벡터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30만 달러부터 178만 달러까지 꽤나 비싼 가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900 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엠페라 벡터. 전면부로 보시면 완벽한 렉서스예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었는데 안쪽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가 뭔가 날렵해 보이면서도 뭔가 좀 듬직해요. 보시면은 후드가 꽤나 높죠. 앞쪽 휀다에는 에어 덕트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뒷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쿠페라인 뭔가 좀 익숙한데?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시면은 테일램프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는 것. 이번에는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시트 그리고 앞쪽에 핸들 그냥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구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GT5에 있는 자동차는 원래 뒷좌석이 전부 다 직각이에요. GT5 역사상 뒷좌석이 가장 괜찮은 자동차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여기 탈 순 없지만 배기만 한번 들어봅시다. 배기음은 그냥 쏘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음 있는 차량의 구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4륜 구동. 오케이, 여러분들 드디어 4륜 구동차가 나왔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때깍. 그렇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엠페라 벡터의 엔진. 보시면은 엔진이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확실히 요즘 나오는 차들이 진짜 차와 흡사해요. 굉장히 락스타 칭찬합니다. 라이트. 제가 간단하게 주행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 가벼워. 여러분들 첫 스타트가 진짜 가볍고 편해요. 그리고 지금 운전을 하면서 느꼈는데 자동차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꽤나 크군요. 가볍고 잘 나가고 사이즈 크고 뭔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이게 몇 마일이야? 가만 있어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핸들 최대로 꺾고서 W 스타트. 보시면은 선의 각은 이 정도. 굉장히 날카롭죠. 드리프트 안 하고 왼쪽 미리 속도 줄이고 이쪽 스타트. 그리고 오른쪽 스타트. 핸들링 나쁘지 않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여기서 악셀 유지한 상태로 핸들만 돌려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악셀을 계속 밟고 있는 상태에도 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먼저 앞범퍼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2차 색상 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뒷범퍼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디퓨저라던가 여러가지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카본 스키드 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엔진 블럭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차 흡입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레일 커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긴 한데 라이노 레일 커버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트럽 브레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류가 진짜 많고요. 어차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엑셀 타워 스트럽 브레이스 달아줄게요. 엔진 플럭. 그 다음에는 머플러 한번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트윈 라운드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팬더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드라이트 커버 볼게요. 헤드라이트 커버는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군요. 그 다음에 후드 액세서리 볼게요. 보시면 후드 캐치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 보시면은 역시나 종류가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튜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좋다고요. 벡터 후드 달아줄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대시보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문짝 같은 경우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트도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핸들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롤케이지도 당연히 안 달아요.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는 상징 보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종류가 11가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미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 한번 볼게요. 크림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 색상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마일이 뭔 225까지 있어? 그 다음에는 지붕 액세서리. 이것도 바꿀 수가 있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핀 안테나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지붕 보겠습니다. 지붕도 바꿀 수가 있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드랙 스커트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플리터 볼게요. 보시면은 밑에 있는 범퍼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팅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스포일러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19가지. 일단은 여기에서 레이서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차광 뒤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와, 보시면은 캠버 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드레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트랑문은 리무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아예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동수단 센스를 더 낮추시면은 더 낮아져요. 아,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여러분들 장거리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엠페라 벡터 크리거. 그리고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출발 스타트. 첫 스타트 크리거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제가 2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크리거보다 빨라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지 말고 운전 잘 하셔야 돼요.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더 제가 이제 크리거 따라잡죠. 날씨야, 초반 발차력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크리거를 따라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기판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보겠는데 잠시만요.
200마일 오케이. 뭐였지? 그리고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락스타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이것도 버그성인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속도를 보기 위해서 스트리 모드로 넘어왔어요. 지금 일반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이동수단 스탠스는 낮췄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첫 스타트 굉장히 빠르죠. 보시면은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90마일, 100마일, 130마일 돌파, 136마일, 140마일. 여러분들 저는 지금 140마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180마일로 찍히고 있죠. 소리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짜 계기판입니다. 이번에는 로우그립 타이어 낀 다음에 이동수단 센스 낮추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155마일, 156마일, 158, 160마일 돌파.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160마일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은 속도계를 뚫었죠. 오케이, 다음에는 길거리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골 추격전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여러분들 제가 맨 앞에서 시작했어요. 나이스. 자, 스타트가 좋습니다. 왼쪽 핸들링도 좋죠. 아이고, 핸들링 좋아. 왼쪽 핸들링 스타트 굿. 아이 죄송합니다 길알림, 죄송해요. 오른쪽 속도 미리 조금만 줄이고 들어갈게요. 조금만. 얘는 어차피 핸들링이 좋기 때문에 미끄러질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이샷. 안 돼, 5등. 속도 살짝 줄여서 이쪽으로. 다음에 여기. 오 마이 갓. 아, 제가 아쉽게도 4등으로 꼬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번에는 외나무다리에서 미니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여러분들 다리 바깥으로 밀어내면 안 돼요. 안 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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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즈렉트! 지금 하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테즈렉트 벡터. 여러분들 이거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개인전. 나가 나가 나가.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저 차가 떨어졌고요. 앞에 뭐야 이거. 그리고 초코님 탈락. 안돼 안돼 이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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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패배. 과연 누가 이길지. 과연 벡터 승리. 제가 내리막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차가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아마도 지금 속도가 꽤나 빠르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질감이 진짜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